안녕하세요 여러분, 꽃피운 손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식물은 에스키나서스 혹은 트리초스라고 불리는 덩굴 식물입니다. 둥근 화분에 분갈이를 하고 가로로 뻗는 멋진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멋지고 우아하게 꽃피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업로드합니다. 먼저 철사를 제거하고 물에 담가두겠습니다. 짙은 녹색의 잎이 고전적인 느낌이 들면서 보라색과 빨간색이 매혹적인 꽃이 피는 이 식물은 유럽에서는 에스키나서스로 불리고 미국과 동남아에서는 트리초스라고 불립니다. 별명인 립스틱 식물로 더 유명한데 꽃이 피는 모습이 립스틱을 밀어낸 듯한 착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꽃이 완전히 피기 전부터 2주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 꽃이 보일까 말까 한 것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것 같은 붉은 립스틱 같습니다. 청초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에스키나서스는 말레이반도를 비롯한 동부 열대 아시아가 고향입니다. 추위에 약한 것만 빼면 햇빛도 물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꽃을 피게 하려면 햇빛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에스키나서스의 가지치기는 마디와 마디 사이를 자르는데 식물 중심 쪽 마디 가까이 자릅니다. 반대쪽 마디를 자르면 마디 사이 줄기가 말라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로로 자라나는 에스키나서스의 본능을 그대로 살려서 우주선 모양처럼 수형을 잡으려고 계획했습니다. 수평면에서 바라본 모습과 수직으로 내려보는 모습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부분의 마디 근처가 가위로 잘라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평 방면과 수직 방면에서 자르는 부위가 다를 수 있으니 잘 비교합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말끔하게 분갈이와 가지치기를 마친 에스키나서스는 매력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